100번 얘기는 제 얘기예요. 100번 얘기는 제가 직접 쓴 얘기입니다, 이건. 싫어요. 아, 니은 빼고요. 그 니은은 MSG예요. 갑은 고등학교 떴습니다. 자, 고등학교에다가 메모할 게 공식 조직. 1, 2학년 시절 말썽꾸러기 학생이었다. 쩔었죠. 불량, 이거 아니에요. 자,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음주 흡연 등도 서슴지 않았고에다 얘들아,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말하자면 몬교론이니까 차교론, 그렇죠.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모범생 친구가 에다가 또래 집단이라고 적어놔.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고, 한심한 듯이 그렇게 살다가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자 충격을 받아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 여기 잠깐만 봐. 또래 집단에 의해서도 몬회화를 경험할 수 있어.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갑은 새벽잠까지 줄여가며 공부를 했고, 메모합니다. 이거 무슨 행동일까? 역할 행동이죠. 네, 역할 행동이고, 우수한 선 우수한 성적으로 세세대학교 다다학과에 입학할다. 그때 진짜 합격자 발표 딱 우린 전화로 했거든. 전화로 하고 이제 이렇게 따다다다 누르고 이제 AIS처럼. 그럼 이제 합격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와, 그때 막 그냥 수화기 들고 크라잉 크라잉 하고 막 아유 막 수화기 던지고 막 우리 아버지도 같이 막 하면서 막 수화기 죽고 막. 그래서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못해도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다른 대학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에 정한이한테 이 대학교 이과는 내 집단이 아니었어요. 되게 방황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잠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봐봐. 선생님인 척 한 번만 할게. 선생님인 척. 내가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진짜 선생님인 척 딱 한 번만 할게. 그냥 저는 강사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고 좋은 대학교 갈 거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엄청난 위치를 차지할 거 아니겠니. 여기서 대법원장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도 나올 거고 대통령도 나올 거고, 그죠? 예, 국회의원 나올 거고 난 나올 거라고 믿어. 그런데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빠지지 좀 마. 진짜 부탁해, 얘들아. 이거. 이거. 선민의식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이거 내가 왜 그랬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2주 있다가 선생님 친구 중에 세종대학교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다닌 친구가 있었거든, 호관경.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거야, 와. 그래서 뭐 하는 친구인데 그랬더니 세종대 무용학과래.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니네하고는 문화가 좀 달라.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과방에 가서 그 저기 그 학우들한테 야, 나 세종대 무용과하고 소개팅 들어왔다! 이렇게 막 좋아했어. 그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뭐라 얘기냐면, 처음엔 혼잣말로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돌이랑 얘기가 돼? 그러는 거야.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무슨 주의예요? 엘트주의지. 아니, 그렇잖아. 선생님 봐봐. 류현진이 야구를 잘하면 그냥 야구를 잘하는 거야. 무용을 잘하는 친구들은 무용을 잘하는 거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건 뭐를 잘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강의를 잘하는 건 강의를 잘한다고. 근데 왜 그게 너의 압도적인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지, 그 당시에. 근데 선생님이 한 3년 전에 어디 동네에서, 이쪽 말고 다른 동네에서 강의하다가 우연히 그 친구는 교사가 됐거든요. 그 여학우는 교사가 됐는데 그 우연히 그 친구한테 학교에서 배우는 제자를 가르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냥 물어봤어. 요즘 그 선생님 어떠냐고. 근데 만고불변의 진리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걔가 그러더라고. 아직도 성적 가지고 애들을 평가한대. 인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 그러니까 안 변해.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얘들아. 이거 되게 겉에서 보면은 웃겨.
그냥 너 혼자 좋아라고. 어, 너 혼자 그냥 학교 잠바 입고 다니면서 말하면서 호랑이 뭐 이러면서 그냥 좋아해.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19살에서 20살 된 거니까 1년이잖아, 1년.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겠냐, 그치?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과사에 가가지고 그 조교 형한테 자퇴서 주세요, 그랬어. 너부터 아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의협심해. 집에 갔어. 엄마한테 자퇴한다고.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막 돌돌돌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딴 학교 못 다니겠어. 그러면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얘기하면서, 중학교 때 동창들 얘기하면서, 뭐 무슨 친구 있잖아. 남자들끼리 오랜 시간 동안 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프로 당구 선수도 있고요.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그런 일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더 좋아. 나 이런 학교 못 다니겠어. 엄마 자퇴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부터 거의 돌로 머리를 찍을 정도로 하고 다다다다 한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날 등교했어요. 그래서 물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거기서 자퇴선했어. 아이고 진짜. 자, 어른 말은 잘 들어야 돼. 자, 백반부지에서 엄마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 다 했어?